반갑습니다. 슈퍼로드 채널의 로더예요. 뭐 최근에 반말 댓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올라와서 일단 인사는 존댓말로 시작했어. 근데 나도 예전에는 존댓말을 했었거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존댓말로 했어.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IT 유튜버가 다 존댓말을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그거에 대부분 다 익숙해져 있는 뭐 이런 것 같아. 근데 반말하는 채널들도 많이 있다는 거지. 굳이 IT 유튜버가 아니면. 그래서 나는 그냥 꾸준히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반말과 이제 존댓말 이제 막 왔다 갔다 이제 쓰면서 좀 편하게 좀 해볼까 해.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뭐 그 부분은 일단 죄송하지만 그래도 이 채널의 컨셉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어느 정도 좀 감수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그리고 솔직히 약간 불편해. 그냥 여러분들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막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 오해는 절대 하지 마. 나 완전 착한 사람이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건 갤럭시 S22 울트라의 실기기가 공개가 됐지. 지난번에 내가 전 세계 최초로 렌더링 제작을 요청하고 그 렌더링이 이제 전 세계에 쫙 퍼졌어. 물방울 디자인. 근데 결론은 뭐야? 물방울 디자인으로 나왔지. 맞췄다는 거야. 근데 나는 틀릴 거라는 걸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 왜냐면 100% 정확하다는 걸 알고 영상을 만들고 잘못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다 감수하고도 렌더링 제작을 요청했었으니까. 그리고 S22 디자인도 맞출 거고 출시일도 맞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 이야기는 지난번에 약속했던 갤럭시 S22 시리즈의 AP, 램, 저장 공간 뭐 이런 스펙 관련된 거. 그리고 간혹 이제 댓글에 가격을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알아보기 정말 힘들어. 내가 내부에 있었다면 각각의 부서 내에서도 과제를 리딩하는 리더들한테만 이게 공유가 되거든. 근데 내가 그 리딩을 했었기 때문에 내부에 있었다면 가격을 알아보는 거 완전 껌일 텐데 내가 지금 외부에 있잖아. 그래서 가격은 진짜 모르겠어. 그거는 미안하다 친구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얘기할 갤럭시 S22 AP는 과연 어떤 건지 이 내용에 대해서 집중하고 영상 시작 전에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꾹. 자, 일단 루머가 두 가지야. 갤럭시 S22 시리즈 엑시노스 2200이 탑재될 거다. 혹은 퀄컴 스냅드래곤의 898이 탑재될 거다. 뭐 물론 898은 아직 출시되기 전이고 895가 될지 898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갤럭시 S21 시리즈도 출시되기 전에 이미 미국 시장과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S21 미국 모델에는 당시에 이제 스냅드래곤이 탑재가 됐었어. 그리고 한국 모델과 유럽 모델에는 엑시노스 2100이 탑재됐지. 지금도 트위터나 어떤 해외 매체들 그리고 수많은 유튜버들은 한국에는 엑시노스 2200이 출시될 거다. AMD와 협작한 이 GPU가 들어갈 거다. 엑시노스 관련된 벤치마크 점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고 있어. 자, 지금부터 내가 할 이야기도 최근에 갤럭시 S22 관련된 라인업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면서와 똑같이 세계 최초로 확정 짓는 거야. 자, 삼성이 만들고 AMD의 GPU가 들어간 엑시노스 2200이냐 아니면 퀄컴사의 스냅드래곤 898이 탑재될 거냐. 여기서 정해줄게. 갤럭시 S22 그리고 X22 울트라 시리즈 전부 다 스냅드래곤이 탑재된다. 한국뿐 아니라 유럽 그리고 원래 픽스되어 있던 미국. 그러니까 이번에 갤럭시 S22의 전 시리즈는 전 세계 다 스냅드래곤이 탑재될 거야. 그게 898일지 895가 될지 스냅드래곤의 어떤 출시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건 엑시노스는 아니다. 그러니까 항상 형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있지. 누가 갤럭시 S22에 AP 뭐 들어가요? 물어보면 스냅드래곤 들어간대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돼. 진짜 완전 찐. 뭐 아까도 계속 언급하지만 이번 엑시노스 2200이 기대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GPU 성능이야. 말리 GPU가 아무래도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한때는 똥시노스라고 불렸지. 근데 AMD가 탑재되는 순간 이 똥시노스가 완전 금시노스가 되는 거였거든. 자, 그럼 왜 이번에는 스냅드래곤이 탑재될까? 그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이 예상하듯이 반도체 수급이 지금 딸려.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를 본 친구들은 있겠지만 재용이 형이 파운드리 공장 관련돼서 미국을 가면서 퀄컴의 CEO를 만난다는 기사가 나왔었어. 그래서 사실은 이게 바뀌었어. 원래는 엑시노스였어. 한국과 유럽 엑시노스, 미국은 스냅드래곤. 근데 최근에 바뀌었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개발 주기 PVR 단계가 되면 절대로 AP가 바뀔 일이 없어. 개발 프로세스가 진행되기 초창기에 아예 픽스가 돼버리는 거거든. 그래야만 그거 관련돼서 호환성 개발을 같이 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AP가 스냅드래곤으로 팍 바뀌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개발 일정이 늘어지냐? 그건 아니야. 왜냐면 이미 미국은 스냅드래곤을 기준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호환성 테스트만 그냥 하면 돼. 그러니까 출시일은 미뤄지지 않는다는 거. 마지막으로 얘기하는데 S22 시리즈를 구매할 친구들,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새로 출시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AP를 탑재한 S22 시리즈를 기다리자. 아, 깜빡하고 램하고 저장 공간을 얘기 안 했는데 S22와 22 플러스는 8기가 램에 256기가, 울트라는 전작과 똑같이 12기가, 16기가, 그리고 저장 공간은 256512야. 내가 알기로는 1테라 모델은 없거든? 근데 모르겠어. 현재까지 내가 확인한 바로는 1테라 모델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갤럭시 S21 시리즈하고 램과 저장 공간은 동일하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브라더들이 이제 어디 가서 디자인, 출시일, 그리고 AP 당당하게 떠들고 다녀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고맙다. 가기 전에 구독하고 좋아요 꼭 누르고 형은 이만 갈게. 안녕!